왜 이쪽으로 정했어? 이번에? 솔직히 그 캠핑장 좋은 데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 근데 누군가가 여기가 좀 경치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두 달 전에 예약을 해놨어. 아 근데 내가 좀 그래, 캠핑을 3년 했는데 캠핑장 좋은 데도 잘 모르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디 어디 가보라고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어. 그럼 또 안 찾아봐도 되잖아. 좋은 캠핑장 남겨주세요. 그 전문 캠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잘 찾아다니던데, 우리는 캠핑 유튜브라 하기에 좀 부적절해. 후다원 따로 가서. 우린 여행 유튜버지. 아 그렇지. 캠핑 유튜버. 아, 여행 유튜버. 여행 유튜버 육신입니다. 야 여기 무슨, 이게 청풍호인가 보다. 청풍호 줄기. 아니 오늘 점심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면 저녁 생각 안 날 것 같아. 오늘 저녁도 대신 때울 것 같은데. 마지막 식사 생각하고 많이 먹어야 돼. 떡갈비를 넣어서 쌈장에. 야 특별히 내가 한번 준다. 와이프가 짜주니까 맛있지. 유튜브만 아니었으면 버림도 없어. 잘 먹는다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잘 먹여놔야지 이제. 캠핑 1박 2일 동안 탈이 없지. 잘 먹었네. 배 터지게 먹었다. 그냥 바로 고고식 캠핑장으로? 여긴가? 어? 캠핑장 가는 게 표지판도 없는데? 맞아 이게? 어 이렇게. 아우 큰 차는 지나다니기는 힘들겠다. 맞는 것 같은데. 올라온 게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하긴 했는데. 피자 이정표 하나 먹자. 맞아? 맞네. 아유 순간 잘못 온 줄 알았네. 람보. 람보 사이트 몇 개 없네. 아 여기가 아니야. 올라가야 돼. 아 그쪽으로. 여기가 아니야? 어. 가시는 길이지 오시는 길이야. 아니 캠핑장 오시는 길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길로 왔네. 아 그래 그러네. 오시는 길이 자기네 입장이고. 그래 가서 말씀드려. 어? 자, 자네 엄청 높은 데다 지어놨네. 오, 오. 야 우리 옆에 거 되게 좀. 어. 야 우리 어. 되게 비교 되겠네. 야 이게 너무 좋은 거 옆에 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냐. 어.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는 궁상 모드로 끝까지 해. 궁상 모드? 응. 산다. 예. 어 풍경 좋다. 그 차가 도로가 가까이 있어서 좀 시끄럽다. 차가 많이. 밤에는 뭐 조용하겠지. 어떻게 이런 데다 캠핑장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친구들이랑 일로 올까? 여기 예약 힘들어요. 아 그래? 예약해줘. 마음에 드나 보네? 뷰가 좋잖아. 끝내준다 뷰. 어떻게 칠 거야 여기? 여기 괜히 적시지 말고 깔끔하게 저기다 치자. 아니 어차피 우리 입식이어서 누워 잘 것도 아니. 아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까? 가까이 가자. 가까이? 제일 앞에다 치자. 그래 그래. 응? 야, 약간 이렇게 틀어서 치자. 어? 어때? 오 좋지? 좋아? 응 응. 좋아. 그래 그래. 날씨가 2월 날씨 맞냐? 그러니까 완전 봄 날씨인데? 어. 난로 안 틀어도 되겠는데? 그러게. 장갑 안 낄래. 오늘 뭐 힘들 거 없잖아. 자기 혼자 해. 놀래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조심하라고 했어야지. 괜히 달고 나. 이렇게? 어. 됐네. 어허. 어허.
이렇게? 약간 더 틀어야 되는데. 난리. 오, 됐다. 어때?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지. 야, 이쪽. 그럼 똑바로 한번 해보자. 똑바로. 이렇게 했어? 아니면은 눈치 볼 때 나와 있어야지. 응? 저쪽에다. 이거 백컨트리 280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지 않아? 어? 잘 사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지 뭐.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아. 아니 아직 보내기는 멀었어. 어디 찾을 데도 없잖아. 사이트 아, 귀여워 귀여워. 아주 아담해. 오랜만에 떨어지자네. 오늘 사이트 그리고 사이트에서 보는 뷰. 진짜 아, 따로 카페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여기만큼 좋은 카페가 어딨어? 한대로 같은데? 어. 나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 여러모로 만족스럽겠다. 어, 따뜻하고 어. 경치 좋고 어. 그리고 미니멀해. 떨어져 자고. 어 떨어져 자고. 아우 완벽해. 어 완벽해. 마시자.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짠. 고생했어. 준비하느라. 평에 캠프 게이트랑 좀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캠프 게이트는 다락방에서 잘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가격이 더 싸. 한값이잖아. 그리고 캠프 게이트보다 더 좋은데 호수가 좀 더 가까워. 거기는 되게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어. 그치? 김밥도 먹어야 돼. 8시부터 자? 3시, 3시밖에 안 됐어.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는 거네. 저게 드릴 소리야? 응. 너 저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알았어. 뭔 소리인 줄 알아. 여자들은 그런 거 없네. 여자들이나 하지 말고 그냥 크게 욕먹어. 너. 너는 참 이렇게. 가려줘? 어, 약간 움직이지 마. 왜 이렇게 움직여? 어, 딱 좋다. 빠지지 않는 과일, 맥주와 과일. 그걸로 너 설명이 돼.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갑자기 바뀌면 죽어. 어? 내일 케이블카 탈까? 나 타봤는데. 케이블카야 나도 타봤어. 여기 충주 말이야. 아 청풍호. 청풍호? 어. 어, 언제? 어? 언제? 경임이랑. 아 둘이서. 아, 둘이서 왔었어. 어. 잘 돌아다닌다. 가지마. 비교될 것 같아. 왜? 또 재미 경임이랑 탈 때가 좋지. 나랑 탈 때가 또 나름의 또 다른 재미가 있겠지. 와 이 수묵화 수묵화야 완전히 진짜. 캠핑장 오면 이런 일 잤을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지.
다 원목이 어, 딱 펼쳐서 펼치고. 아, 뭔가 좀 백패킹한다고 이렇게 산 거 아니야? 가벼운 걸로, 그렇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아, 백패킹으로 가. 나의 캠핑하는 목적과 그 백패킹이 맞지 않더라. 도대체 이거 왜 샀어, 이거를? 이제는 팔 수도 없어. 너무 중고가 돼서. 좋아, 이 구독자 이벤트 하니까. 이거 나눠주는 그냥 거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사라. 내가 내 입에서 사라는 얘기 잘 안 나온다. 의자라서 살까지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자랑 테이블 그 하나 사라. 테이블하고 의자. 이런 데 왔을 때 착착 그냥 바로바로 착착. 헬륨수 네 개나 있는데 이거. 네 개는 놔둬. 여기는 마운틴 1번? 아, 이름이 다 달라? 어. 아, 마운틴 뷰라. 마운틴 1, 마운틴 2, 3, 뭐야? 4. 여기가 글램 1. 그 다음에 레이크 1, 2, 3. 어. 그래서 레이크는 1, 2, 3은 레이크 뷰고, 글램은 산과 호수 중간인데 자리가 엄청 넓은. 레이크 1, 2, 3 중에는 뭐가 제일 좋아? 3. 3가 제일 좋아? 아, 여기가 매점이야. 어, 가자 있어. 햇반이라. 셀프네, 셀프. 어, 셀프, 가스, 과자. 세탁기도 있네? 아니, 이거 김치 냉장고. 어, 맥주도 있어. 아, 이거 파는 맥주. 어, 어. 맥주 한 캔에 3,000원, 모자라며. 신났구만. 여기는 매점과 화장실. 여기는 샤워실. 아, 이쯤 날씨 봐, 하늘 봐. 이렇게 하늘 색깔 이쁠 수가 없어. 여기는 마루 원투? 여기는 사이트 이름이 뭐야? 힐 원투네.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 캠프 게이트랑 거의 똑같다. 캠프 게이트보다 싸서 추천. 어, 거리도 그닥 멀지 않아. 2시간이면 오니까. 마운틴 1, 2만 좀 빼면 어, 3, 4. 마운틴 3, 4부터 괜찮아. 어, 다. 그리고 여기 마루 1, 2도 좋아. 그리고 여기 힐 1, 2도 좋다. 다 좋아. 야, 내려가는 길이 멋있네. 내려가는 남자도 멋있고. 어? 이거 너 캠핑 사이트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네. 아니야, 저기 화로대가 있잖아. 사장님, 예, 여기도 캠핑 사이트예요? 네. 아, 예약한 곳이에요? 저기 낚싯대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낚싯대 때문에 배가 좀... 아니라 집. 그래서 저것 때문에 좀... 두서먹은 기도하고 있어?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린다. 포장마차 온 느낌으로. 술도 안 드신 사람이. 어, 그런 게 딱 너가 좋아할 맛이네. 이번에도 나 준비 잘했지. 어, 아주 잘했어. 100점. 아주 좋네. 아, 너무 맛있네. 아주 맛있네.
맥주를 불러? 맥주를 부릅니다. 안주가. 야, 딴섬을 나오고 너무 좋다. 오늘 여기 샤워도 해야겠어. 샤워도 할 수 있어? 어, 내가 다 준비했다고 설거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서비스쯤이야. 할 수 있죠. 캠프파이어 준비하세요. 저 마실 겁니다. 맞아. 앉으세요. 네. 예. 야, 저 위에 별 봐봐. 엄청 많지? 잘 웃는다. 색깔 그거 넣을까? 색깔 오로라. 하나만 써. 이거 얼마 안 해. 통째로 넣는 거야? 오. 색깔 오. 오. 와. 옛날엔 그렇지 불멍을 왜 하냐고 그랬었는데. 나 느낌 있잖아. 느낌이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멍하니 잡념 없이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제 큰일을 치러서 연주 마음이 홀가분해. 연주 내려가면 우리 집에 이제 세 명이고 또 연준이는 계속 학원 다니고 하면 좀 쓸쓸하겠다. 집이 안 와. 또 뭐 바쁘게 살 텐데.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집에서 살면서 결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중간에 서울을 올라온 거잖아. 유학을 온 거잖아. 그때 부모님 마음 생각을 해봐. 대학 입학하고 서울로 올 때는 그냥 김치 생활 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서울 올라오기까지 그 경험했던 것들이 결국 모든 게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 잘해.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없잖아. 좀 두려워. 그래서 지금 엄청 집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 연주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지내 고향의 그 모습은 고3 때를 끝으로 끝났어 아예. 근데 얘는 거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뜻 다를 수도 있어. 오늘 술이 잘 안 들어가네. 왜? 어제도 마시고 그제도 마셔서. 적당히 좀 마시세요. 다른 집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할 소리를. 이제 들어갈까? 아, 들어갈 거 아니라 나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앉아. 왜? 점심 때 했던 잔소리 좀 더 하면 술에 대한 욕심을 못 끊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찌고 살 빼려고 또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만보를 걷겠다고 하고 있고 악순환이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참으면 돼. 술도 참고. 밀가루 음식 이건 그냥 나의 루틴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노래 하루 건너 하루 먹는 걸 생각해봐. 그렇게 노력해봐.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골병 들고 몸은 나쁜 게 없어. 몸은 노쇠해지고 있는데. 아 맞아. 감기에 잘 안 맞긴 한다. 그럼 몸이 약하다는 거야. 나 먼저 가면 세장가 가.
추천한다. 참, 그럼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잘 자. 이따가 가서 밥 해줄 테니까. 자기 안 데려갔다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너무 심심하니까. 지금 하는 게 없잖아, 걔가. 걔는 뭐든지 새로운 데 가는 건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데 어디 좋은 데 갈 일 있을 때는 껴줘야 되겠다. 아, 그렇게 다 같이 다니 작업할 때 계속 싫다고 했었는데. 아. 많이 변했다. 한잔 마시고 철수. 아침 다 준비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워낙에 아침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평소에도 자기는 닭가슴살 갈아 먹는데. 몇 가지를 넣나? 아무튼 이것저것 넣어서. 몇 가지 넣어? 그 아침에 넣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먹잖아. 또. 자기 전에 또 영양제 또 이것저것 먹고. 아, 카드. 연구의 대상이어서. 근데 아프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막 챙겨.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 나쁜 거 좀 그만해, 이제. 근데 아침에 술 안 마셨잖아. 만약에 아침에 밥을 먹었으면 내가 또 맥주가 나와도 맥주를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너무 좋은 날이지. 여행하기. 아니, 사진 찍기에는 안 좋은 날이야. 이 구름 하나 없잖아. 그러면 사진이 밋밋하거든. 수제비 같이 구름이 좀 둥실둥실 떠 있어야지. 근데 여기 지형이 되게 멋있긴 하다. 그지? 내가 블로그에다가 지금 글 하나 쓰고 있는 거 있거든? 뭐? 지금 이제 시작만 했어, 아직. 여러 번 탈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 아, 그 주제 뭔데? 내 나이 50이 되어가면서 보이는 또는 느끼는 것들. 지금 당장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크게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한테. 오늘 진짜 대단한 책 하는 거 쓴다 해서. 내가 20대 때는 이렇게 안 살았잖아. 술도 마시고.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야. 50이 지천명, 40이 지천명인가? 40은 부러. 아, 그치. 50대니까 자기가 깨달음이 좀 달라지는 거야. Secondhand, I felt a bit forgotten. Not your plan, but now the days of silence outgrow the fun things we have done. But tell me, do you wanna carry on? Plants don't grow without water, and they cave when it's cold. We Mm-hmm. 오랜만에 첫 마시고 아침 술 안 마시켜줄까?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번 캠프 어땠어? 다 그냥 뭐랄까 진짜 캠핑 다 왔다. 이제 휴양림 가야지. 근데 여기 좀 안 어울려. 아까 잠깐 앉아서 여기 근처에 집 짓고 살면 어떨까? 물 보면 우울해진다며. 항공전에 오래 살면 우울해진다고? 누가 같이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 마무리. 이번 캠핑 다 준비했어. 수고했고.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지금.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대천 안녕.